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SM, 진원생명과학, 엔캠, 갤럭시아 머니트리, KG케미칼, 호텔신라,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아모레퍼시픽, 갤럭시아 머니트리, 엠게임, 호텔신라, YG엔터테인먼트, CJCGV, 아프리카TV, 엔캠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KG케미칼, 아프리카TV, 위메이드, 크래프톤, SM, 서울옥션, SK하이닉스, 엔캠까지 역시나 선정이 됐고요. MTN, 아프리카TV 있습니다. KG케미칼, 더존비지온, 아모레퍼시픽, 게임빌, 호텔신라,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올렸네요. 네, 오늘 중복되는 그런 특징주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네. 세 가지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예.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종목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종목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KG케미칼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중국의 전력난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발전용 원자재란지 친환경 산업용 금속이란지 그리고 어떤 지금도 하고 있는 요소수란지 그리고 비료 계속해서 좀 부족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연관된 어떤 원자재란지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된 어떤 무기질일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최근에 비료 수출을 한번 제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요소수까지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한국 그 국내하는 경유차가 좀 영향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요소수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석탄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난방용 석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석탄에서 요소수까지 뽑아낼 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수출 제한에 들어간 것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요소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또 이제 경유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트럭 같은 것들. 그 요소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젤 승용차도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안 받고요. 큰 뭐 예를 들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700km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은 네. 그러니까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그런 성분으로 보면 네네. 되는 거잖아요. 저감장치 그렇죠. 또 필요한.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디젤 엔진, 디젤 배기가스가 상당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소수가 이제 만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질소와 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매연 저감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동차 속도가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예, 두 번째는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수가 상당히 뭐 상용차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덤프트럭 기준을 봤을 땐 700km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예.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요소수 문제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그 트럭을 포함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0만 대 중에서 한 200만 대가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소수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또 예. 주식시장에서도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KG케미칼인데 이 두 회사가 점유율 8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석탄에서 암모니아 요소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요소를 사와서 물로 섞는 정제 작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소 수입이 제한이 되게 되면은 이 KG케미칼이란지 롯데케미칼과 정밀화학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아침에 뭐 KG케미칼이 상승으로 떴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축소시킨 게 그런 연유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류 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 4.57%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롯데정밀화학은 강보합권이네요. 89,300원에 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쪽 관련해서 또 수혜주도 함께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또 그 NFT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옥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옥션을 선택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다도 뭐 여기 있는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SM
뭐 위메드 같은 종목들은 다 이 NFT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옥션만의 어떤 특징이나 좀 보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좀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 NFT를 활용한 디지털 상품을 전시를 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 옥션이 거의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미술품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놓고 여기서 온라인 경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 옥션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상당히 그 낙찰 금액도 높아지고 있고 낙찰률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낙찰률 같은 경우는 상반기 84%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어떤 경매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저금리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까지 실물 투자로 썼던 그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미술품 투자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NFT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등기부도 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님 같은 경우도 앵커님의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제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은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 한 물건, 한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를 다 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게 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짝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 기술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적용된 기술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미술품 경매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게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11월 4일 날 또 블록체인 산업 행사인 NFT 부산 2021이 개막될 예정인데 아마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NFT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서울옥션 블루가 두나무 NFT 사업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서울옥션 어떤 주가의 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면서 네.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키아프도 원래 목표액이 350억이었다고 하는데 65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술 시장의 호황을 탔고 거기에 네. NFT까지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서울옥션의 주가가 굉장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18% 넘게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짧게만 들어볼게요. 네. 이 주가 그렇다면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 참 머리로는 따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심적으로는 참 불안하네요. 쉽지가 않죠. 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최대한 최소한 10% 정도는 만약에 꺾였을 때 한 최대 10%는 손실 볼 거 생각하고 이건 따라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차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27,500원 부근에서 지금 눌림목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 혹시나 신규 접근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10%대의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말은 탔을 때 또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서울 옥션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캠인데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눌림목이 아니라 매수를 했을 때 10% 정도는 손실 볼 생각을 하고 손실 볼 생각을 하고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 할 거란 생각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들어가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어서 엔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근데 엔캠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튬 산화철 배터리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 주가가 꺾여버렸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리튬 산화철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쪽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성능과 안정성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엔캠부터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공모가가 42,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상장 첫날에 81,600원을 상장하고 난 이후에 장기 최고가 99,3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80,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아마 계좌가 따뜻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기 쉽지 않은데 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전액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쪽으로 이제 전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떤 투자라든지 그 연구 개발 R&D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엔킴이라는 회사가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R&D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모가라든지 그리고 시장 시초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좀 평가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또 시기를 잘 만난 것들이 리튬 산화철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오늘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모주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모든 가치를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모가로 선정이 되는 거고 공모가 위에 나온 시초가는 이거는 운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별거 되겠지만 혹시 단기 투자라든지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캠 오늘 첫 상장 날인데요. 오늘 그래도 약간의 롤러코스터 주가 형성은 됐었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올라간 건 21%까지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 가까운 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4,900원 역시나 주의에 대한 조언도 주셨네요. 자, 엔캠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